6시 20분까지밖에 연결 못한 것 같아요. 6시 8분이에요. 7번 풀카운트 풀카운트에서 김태현 던집니다. 김태현 역전주자 역전주자가 타선에 주자에 나갑니다. 역전주자가 1루에 나갑니다. 자 여기서 김창렬 선수가 타이 강박이 좋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예. 자 현민과 선수만 들어오면 네, 역전입니다. 네. 역전이에요. 김창렬 선수 김태현을 맞이합니다. 김창렬이 김창렬이 찼어! 좋아요! 네, 찼어! 김창렬이 찼어! 김창렬이 찼어! 좋아요! 좋아요! 들어왔어! 아, 동점이에요! 동점! 와, 저 잡네, 그래도. 자, 한 말이에요. 집착합시다. 김창렬 선수. 아, 너무 잘 맞은 타인데 잘 잡았어요. 다 느림느림 나오죠. 자, 중요한 것은요. 자, 지금 주자 3루에 원아웃이에요. 원아웃이고 김준 선수가 밀어치기에 능한 선수군요. 땅볼 하나만 넘으면 역전 가능해요. 그렇죠. 밀어치기로. 자, 김준 선수가 과감하게 치야 됩니다. 자, 밀어치기. 밀어야 돼요. 김준. 밀어치기. 자, 김준. 밀어치기. 김준. 밀어치기. 자, 자. 자, 시간 보였어요? 15분이에요. 승부를 빨리 갈 필요 없어요. 빨리 가야 돼요. 그 다음에, 도움을 일단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 됩니다. 자, 끝까지 가야 돼요. 자, 도움 끝까지 가야 돼요. 도움 끝까지 가야 돼요. 자, 현재 시간 저는 15분이에요. 자, 현재 시간 저는 15분. 도움을 간 다음에 가야 된다. 그렇죠. 예, 좋아요. 좋아요. 자, 점수 낼 만큼 내야 돼요. 그냥 한 점 차이 아니라 두 점 차이, 석점 차이로 이긴다는 겁니다. 날 수 있으면 네. 많이 나야 됩니다. 자, 동호. 자, 청년과장 동호. 지난 타석에서는 네, 삼진 안타깝게 삼진을 했습니다만. 동아. 시간. 빨리 진행하되 승부를 끝까지 오래 갈고 가야 돼. 물장 플레이에서는 안 되고. 자, 자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정당당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돼요. 자, 다만 그냥 시정, 예. 시간 촉진력이 있다는 거를 예. 확인시키는 예.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이에게 꿈을. 네. 어린이에게 꿈을. 네. 김준. 네. 예? 갑자기 예. 예. 있습니다. 자, 동호 선수. 자, 2루엔 김준이고요. 자, 2루엔 김준이고요. 기스포트. 자, 2루엔 김준이고요. 기스포트. 3루 되겠습니다. 3루. 잘했어요. 아, 잘했어요. 자, 한 점 더. 한 점 더. 좋습니다. 6대5 처음 경기보다 6대5로 이기고 있는 가운데 역전을 한 가운데 자 이제는 동호가 말이에요. 3루 2루 땅골 이쪽으로만 치고 동호도 밀어치는 선수예요. 예, 동호도 밀어치는 선수예요. 동호도 밀어치는 선수예요. 주자 3루 김준. 자 동호 타석에서 쳤어. 어디 갔어. 잘 밀었는데 좋아요. 오랜만이다. 어디로 갔어? 안 보여. 네, 저 잘했어. 아직은 시간 있습니다. 자 동호 선수가 자 지금 투 스트라이크 투 볼이에요. 바꿔줘! 나갔어야죠. 아쉽네요. 자, 왜냐면 삼진만 당하지 않고 땅볼이면 한 점이 더 들어오거든요. 그럼요. 아, 이거 남았어요. 자,
천왕전 야구단 이하대 선수가 타석에 들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시간 축제인데 안 걸려도 좋습니다만 한 점만 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한 점만요. 일단은 이하늘 선수가 살아나가야만이. 아, 급했는데요. 아, 급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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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에 뒷심 끝내주네요. 예. 아, 급했어. 자, 다음 타자가 누군가요? 괜찮아요. 마리오 선수가 한 방을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1루 주자가 2루로 도루를 끊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일단 도루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2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7대5로 천왕전 야구단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자, 마리오 선수가 타석에 들어오고요. 도루를 해야 됩니다. 1루에는 이하늘 선수가 있습니다. 자, 이하늘. 도루! 이하늘. 하겠죠? 하겠죠? 세이브예요. 자, 그리고 선수의 볼건축은 역시나 선수가 흔들리네요. 네, 그렇죠. 아무리 구력이 깊어도 아마추어야 하기 때문에 최영 선수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1이닝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네? 여기다 반중도 많이 있고, 그렇죠. 카메라도 있고 긴장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마리오 오늘 타격이 조금 부진한 마리오 선수인데요. 자, 여기서 한 방을 때려 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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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겼습니다. 잡았어. 이겼습니다. 일루로! 일루로! 가보세요. 자, 시간! 6시 17분입니다. 6시 17분. 천왕전 야구단 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수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비! 집중해줘! 집중해줘! 그래. 아, 일단 접전했으니까 됐어. 아, 일단 됐어. 일단 됐어. 일단 됐어. 금방 올게. 네, 금방 오세요. 자, 천왕전! 드디어 대장전 1승입니다. 할 때 같이 한번 하죠. 자자자! 화이팅! 자, 천왕전! 화이팅! 화이팅! 자, 천왕전 화이팅! 자, 김동희. 사실 마지막 공격 8번 타자 김태원, 9번 타자 이근도, 1번 타자 김종범 선수인데요. 지금 이 선수들이 세 선수 모두 안타가 없습니다. 자, 김동희 선수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파울이었고요. 바깥 투가 되는 거였고요. 바깥 투가 되는 거. 창렬 김창렬 나가서. 창렬 김창렬 나가서. 창렬해. 창렬. 3루보는 김창렬. 네. 나이스. 나이스. 창렬이 베스트 드레서야. 아, 정말 오늘 침대에서 잔대. 베스트 드레서 창렬이. 베스트 드레서. 드디어 자, 대망의 최고 대작전 1승 2아웃 남았습니다. 자, 자, 김동희. 자, 두 번째 타자 맞아 던졌습니다. 박아줘.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예. 오늘 말이에요. 네. 김창렬, 박재훈, 김창렬, 이하늘. 네. 이런 노장 선수들이 말이에요. 오늘 그렇죠. 최고의 투구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아, 예. 아, 저 오늘 MVP 김창렬 주고 싶어요. 변화구를 자, 바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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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훈이 형, 자세 좀 낮춰주세요. 자세 좀 낮춰주세요. 다리가 안 좋아서. 자, 직장 좀 낮춰주세요. 허리가 안 좋아서. 예, 최근 들어서 넓어진 스트라이크존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와인드업 들어갑니다. 김동희 와인드업도 멋있어요. 힘을 빼야 되죠. 힘을 빼야 돼요. 가볍게. 빠른 볼! 그렇지. 아, 자, 이현우 선수 아까 맞은 데 또 맞았어요. 맞은 데 또 맞았어요. 네, 높은 거보다는 낮은 것이 말이에요. 스윙을 유도시킬 수 있는 조건이 이제 김종범 선수가 오늘 삼진이 두 개 있는 선수거든요. 자, 동이 높은 발! 아, 아, 이거 이거! 자, 자이스가! 자이스가! 잘쳤어요. 네, 이거는 중계에서 네, 막아야죠. 모르겠어요. 빠른 걸로 해도 되는데. 잡았죠! 아, 왜요? 저 왜 이렇게 저쪽으로 가 있었니? 야, 동희가 이거 빠르니까 밀릴까 봐. 아, 내가 그 이유로 한 거야. 밀려가지고. 어머니가 일단. 야, 변하고요. 저거로 너무. 야, 높았어요. 변하고가. 네. 지금 타이밍을 못 맞추고 좋아. 있거든요. 아니, 진짜. 네. 아, 지금 무슨 프로야 같아요. 변화가 높으니까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다시 하고만.
어떤 분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1번 타자. 에이! 1타자. 에이! 1번 타자. 김동범 타자. 에이! 1번 타자. 김동범 타자. 아, 진짜 그렇죠. 자, 나. 자, 안 되겠죠. 지금은 재훈이 형. 형이 들어와야 돼요. 편하게 타구가 이쪽으로 많이 와. 오케이. 저 주자는 없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 저 주자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고 김동민 선수가 던져야 돼요. 특히나 김동민 선수 같은 경우는 120km 후반대까지 올라가는. 자, 여기서 나가게 되면은 동점 주자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 죽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죽어요. 손가락 두 개였거든요. 약간 하나인데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빠른 분이죠? 자, 준다 번! 하나씩! 좋지 않네요. 글쎄, 사인이 뭔가 맞지 않았나요? 야, 스트라이크 두 번만 잡으면 돼. 됐다, 어차피 완화. 야, 잡아. 야, 앞에! 하나씩! 야! 3등 묶어놓고 하나씩 가자! 땡겨! 4번 타자. 지금 이제 2번 타자죠? 예, 2번 타자네요. 이강수 선수. 네. 잘 맞추거든요, 갔다가. 기습번 타한타 쳤던 선수죠. 자, 네. 자, 좋아. 좋아요. 자, 7대6 천하무적에 보단 1점 차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김명수 선수. 와인드업 하면 김명수 선수 볼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힘을 빼주고 승부를 하세요, 승부를. 정면 승부를 하세요. 달려들어야 돼. 자, 운동이. 와인드업하고 스타게요. 좋아요. 괜찮아? 자, 지금 좋은 걸 던지고 있는데요. 자, 내야수들이 전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홈의 주자를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과연 이 선택이 어떻게 될지. 자, 한 발만. 김동희 와인드업 했습니다. 투스타 투볼에서! 됐어! 아, 그리고 일단은 말이에요. 김동희 선수 볼이 빠르기 때문에 타구가 멀리 번져나가진 않거든요. 아주 좋아요. 대망의 철도 대장정 1승까지 단 아웃카운트 한 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야, 왜 엉덩이 많이 지켜? 수채 하나만 침착하게! 던지면 이겨, 던지면.
아니야. 자, 와인드업할 필요가 없어요. 와인드업. 자, 와인드업하면 볼트위가 아주 좋은 김동희. 와인드업 초구 던집니다. 초구. 와인드업. 스트라이크. 아, 좋아. 초구. 와인드업. 스트라이크. 아, 좋아. 아예 좋아요, 좋아. 이정렬입니다. 저희한테는 한 번에 공격 기회가 더 있거든요. 그렇죠. 네. 와인드업. 와인드업 두 번째 공을 던집니다. 와인드업. 던집니다. 와인드업. 와인드업. 두 번째 미션. 두 번째 미션. 자, 이제 전공단 1승까지 아웃카운트 한 개, 스트라이크 한 개만 남은 겁니다. 제일 좋은 볼이 저거거든요. 볼 바로 저거예요. 지금 같아요. 바로 가야 됩니다. 승부가야죠. 승부가야죠. 좋아! 바로 가야 돼요! 스피드가 못 따라가기 때문에 네. 굳이 변화구로도 맞추는 타이밍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자, 집중! 화이팅! 네. 자, 김동희 투스타일 노볼입니다. 볼 없어요. 볼 없어요. 볼 없어요. 볼 없어요.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세 개! 빠른 공!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세 개! 빠른 공!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세 개! 빠른 공! 바깥쪽으로! 1승의 첫 경기를 전해드린다는 소식 전해드려서 여기서 지켜봐 싶습니다. 감각이 좋습니다. 선수들이 다른 때에 비해서 오늘 집중력을 보여줬거든요. 저것은 앞으로 상당히 큰 희망적인 얘기거든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기분 좋아요. 달라진 것보다 그래도 오래 기다리니까 그게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결과가 좋아서 기분 좋네. 난 야구가 맨날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건 줄 알았어. 야구 재밌는 거였어. 근데 진짜 멋있지 않아요, 점수도? 아, 저 사람들이랑 빨리 야구를 같이 하고 싶어요, 저는.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고. 웬만하면은 이 전에도 난 1승할 때, 우리 첫 승 했을 때도 사실 눈시울이 붉거나 그런 적 없는데 오늘은 살짝 딱 그런 기분이 딱 나고 내 몸에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일단은 9명이 단합이 된 거지. 뭐 정신 뭐 사납고 뭐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결과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박지성 같은 선수가 아닌가. 승리를 보는. 항상 이길 때는 제가 있었거든요. 깨동 쉬다가 오늘 한 번 나가는 일이잖아. 네? 반대로 성수영은 하다가 벤치에서 쉬니까 우리가 이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똑같이 실행했을 뿐인데 얼마나 집중 있게 실행했냐의 그 차이인 거지. 나는 벤치에서 이렇게 동료를 맞는 것 같아요. 나? 시합을 나가지 말고 동료만 해야 된다.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걸로 이제 계속하면 이제 지금도 또 2승 가야죠. 이제 계속 집중해서. 아름다운 날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하지만 첫눈에 있는 건 여러분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베스트와 워스트는 뽑고 넘어가기 때문에. 아니 근데 오늘 네. 워스트가 잠깐만. 있다고? 여러분들 워스트를 뽑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겼지만 모두 잘했지만 경각심을 가지고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친절한 제작진께서 워스트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억지로 뽑았나 보다. 억지로. 자 먼저 베스트 선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베스트가 있다는 거 아니야?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먼저 오늘 베스트의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의 점수 보여주세요. 마이너스 아니야? 그만 돌려. 우와! 우와! 오늘의 베스트 후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후보는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첫 번째 선수! 첫 번째 후보입니다. 오늘의 포스 이하네! 이하네! 자, 두 번째 후보입니다. 좋은 수비를 보여줬던 김창렬! 게시판에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소리야 이거. 마지막 후보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부조 계약구단의 비주얼과 실력까지 책임지고 있는 오지허. 예! 아, 욕심 생겨. 오늘 베스트가 되야만 하는 이유를 한 분씩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야, 누가 얘기하는 거야? 네. 우리 부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초반에 좀 흔들리긴 했지만 나름대로 이렇게 투수들이 좀 편하게 던질 수 있도록 해준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알고 인정, 있는데 인정. 뭐 제 자리에서 제 일을 이제 열심히 인정. 했다거나 일단 뭐 그 정도. 아! 출장에서! 아! 두 번째! 오늘 굉장히 많이 참으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뭔가 집중을 예전보다 많이 잘한 것 같아요. 욕을 많이 먹으니까 열심히 하게 되네요. 장기하이! 장기하이! 두 번째! 나 버리죠? 나 버리죠? 아! 좋아! 좋아! 김장현! 뽑아준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전력 질주를 했던 게 아마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지호야 잘했어! 이리에서 편하게 그냥 딱! 하나 더 먹어야죠! 먹어야죠! 베스트 아닌 사람부터 뽑을게. 알았지? 어? 베스트 아닌 사람. 이러려면 들어가. 이러려면 일단 먼저 들어가. 일단 그대로 들어가면 돼. 알지? 들어가면 돼. 어? 아, 나. 아, 나. 아니, 좀 사살 비벼야지. 사살 비벼야지. 들어가! 아니, 아니, 아직, 아니, 아직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 좀 뭐야? 아니야. 이렇게 봅니다. 어? 어? 자. 아닌 사람 먼저. 아, 진짜 사지. 아. 야, 진짜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 이 베스트 둘의 김창렬과 이하늘이 있다라는 게. 야. 자. 자, 2대 워스트 발표 후보 선수들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와주실 선수는요. 최장나이 박재우 선수입니다. 두 번째 후보입니다. 의외의 선수가 뽑혔습니다. 오늘 철원적의 든든한 선발 투수였던 이명주 선수입니다. 재훈이 형이랑 나야. 왜 선정이 되신 것 같아요? 후보, 후보로 왜 뽑으신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무슨 특별상 아닌가 이런 거? 아니, 되게 센스 있을게 했는데 소서가 1919 출발할 때마다 팔짱을 끼고 있었거든요. 스타트를 하자마자 백업페이를 가지 않아서 많은 감점을 했습니다. 야, 넌 주지 말을 그렇게 하니? 야, 너 여기 서 있어봐 계속. 너 여름 거야 이미? 어? 너 무슨 말을 너 어디 나눠? 그 아이 얼마나 따뜻한 줄 알아?
왜냐면 이명준 선수는 상대편 주자가 계속 도루를 하고 있는데 견제 동작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 점이고 다섯 볼넷이 많아서 감점을 줬습니다. 이길 할 수 있습니다. 자, 주자 뛰었죠? 주자 뛰었죠? 자, 뛰고 있죠? 그렇지! 아, 견제를 못 하겠어, 어깨가. 이명준이 확실한 게 주자는 도루를 했는데 갑자기 먼저 탁재훈 씨와 이명준 씨의 점수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두 분의 점수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 고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라운 분이 있습니다.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승리 투수 김동희 선수입니다. 김동희 선수. 진짜? 왜? 김동희 선수는 투수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나 또 수비에서 많은 더블 플레이 실책, 구문의 실책으로. 김동희 선수가 남겠습니다. 김동희 선수의 점수 공개합니다. 과연 김동희 선수 이명 선수 살아나오셨습니다. 마지막 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누군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인 것 같으면 앞으로 한 걸음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자리로. 1번 타자 첫 타점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첫 타석에 선제를 먹었고 두 번째 타석에서도 직전 찬스였는데 또 선제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석에서도 범타로 물러나 1번 타자 역할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자, 만약에 65점 이하가 되면 이제 마리오가 워스트로서 다음 경기를 출전을 못하게 됩니다. 마리오의 점수는 몇 점? 이제 진짜 말 한마디도 안 할 수 없어. 네, 진짜 오늘 워스트 점수의 점수가 진짜 고무적이지 않아? 내가 그때 몇 점이었지? 마이너스 20점. 70점 차이야. 와. 같은 워스트인데. 그때는 형이 심하게 못했어요. 심하게 못했어. KBS 한국방송.